서울교구 여성회가 스스로 유명을 달리한 영가와 유가족들을 위한 특별 합동 천도제를 열었습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영가들의 해탈 천도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천도제는 서울교구 여성회가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주관했습니다. 9월 19일 서울교당에서 열린 특별 천도제는 고사와 천도본문, 독경, 축원문 낭독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강남교당 서소영 교도가 사회를 맡았습니다. 우리나라는 15년째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매년 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스스로 유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대에서 30대 사망 원인 1위, 40대에서 50대 사망 원인 2위가 자살로 집계되고 있고 노인들의 자살률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원기 99년부터 종교계와 함께 자살 예방 사업을 고민해왔고 원기 100년부터 원불교와 개신교, 불교, 천주교와 함께 자살 예방 프로젝트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서울교구 여성회가 올린 자살 영가를 위한 천도제도 자살 예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그간 원불교 둥근마음상담연구소와 서울교구가 실시해온 사업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또한 이날 자살 영가를 위한 특별 천도제에서는 라오스의 수제 의연금을 전하는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사단법인 한우란 운동이 마련한 1,000만 원의 수제 의연금은 원불교 본공의 강명권 교무에게 전달됐으며 지난 7월 말 댐 붕괴 사고가 발생해 고통받고 있는 라오스 주민들을 위한 약품 지원과 대피소 지원에 쓰일 예정입니다. 부산 울산교구 4개 단체가 내년 법인 성사 100주년을 기념하는 9월 법인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날 법인 기도에 참석한 교도들은 구인선진의 법인 기도 정신을 체받아 무아봉공의 삶을 실천해가자고 다짐했습니다. 9월 21일 울산교당에서 진행된 168일째 기도는 부산 울산교구의 교도들이 릴레이로 이어가는 법인 기도로 지난 4월 시작돼 해운대교당, 거제교당, 개금교당, 서면교당을 거쳐 10월 괴정교당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날 기도식에는 부산 울산교구 4개 단체 회원들과 부산 울산 원음합창단, 제가출가교도 130여 명이 참석해 구인선진의 법인기도 정신을 체받았습니다. 부산 울산교구 박경신 청운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도식은 중앙청운회장과 울산지구 교화협의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영주, 기원문, 일원상 서원문, 이장훈 울산지구 지구장의 설법으로 이어졌습니다. 중앙청운회 김대신 회장은 구인선진의 대본공, 대단결, 대신성을 이어받아 구인선진이 하셨던 그대로 기도하고 삶을 살자고 인사말을 전했고 울산지구 교화협의회 임종호 회장도 내년 법인성사 100주년을 맞아 초기 교단의 정신을 다시 되새기는 기회를 갖고 이 공부, 이 사업에 더욱 매진할 것을 서원한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울산지구 이장훈 지구장은 하늘과 땅, 모든 인류가 하나 되는 대성사가 법인의 역사라고 설명하고 내 마음이 사심 없이 천지만물과 하나가 될 때 교법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법인 정신을 이어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법했습니다. 올해 4월 7일 원불교 본공회, 청운회, 여성회, 청년회가 주관해 중앙총부 영모전에서 결재한 법인성사 100주년 법인 기도는 내년 8월 17일까지 498일간 기도를 전국의 교구와 교당에서 이어갈 예정입니다. 부산 울산교구 사상교당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은혜 국수 나누기 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상교당의 교도들은 사상교당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교도들의 자신감과 신앙심을 높이기 위해 국수 나눔 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교구 사상교당의 지역 주민 은혜 국수 나누기는 원기 98년 대각개교절 기념 행사로 시작해 원기 100년부터는 지속적인 나눔 행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전반기 3월, 4월, 5월과 후반기 10월, 11월, 12월에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고 있는 사상교당 지역주민 은혜국수 나누기는 개식, 입정, 설명기도, 독경으로 이어지는 기도식을 함께한 이후 본격적인 국수 나누기 행사를 진행하고 사후평가회를 열어 성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매년 꾸준하게 지역주민들을 위한 은혜의 국수 나누기를 실천한 결과 지금은 국수를 공양하는 원불교로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됐으며
특히 사상 시장의 상인들에게 국수를 공양함으로써 한동안 교당을 멀리했던 교도들이 다시 교당을 찾는 것은 물론 매년 새로운 교도들이 법연을 맺고 있습니다. 또한 사상교당은 나눔을 생활화해 교도들의 신앙심과 자신감을 높이고 교도들이 힘을 단결해 가정집에 있었던 교당을 지난해 번듯한 교당으로 개축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서울교구 안암교당의 청년 교도들이 서울 북촌의 성적지를 순례했습니다. 안암교당의 청년 교도들은 은덕문화원과 김성수 선생의 옛집, 육타원 이동진화 선진의 옛집, 서울시민선방을 둘러보며 원불교의 과거와 현재를 진지하게 순례했습니다. 안암교당 송종원 교도가 제작한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불교 역사가 길진 않아요. 이제 2세기 시작이기 때문에 원불교는 한국 문화의 뿌리를 두고 창덕궁 옆에 이렇게 한옥의 건물인데 우리 원불교 사상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도 많이 고민을 하고 10월달 되면 자연이 주는 풍요로움과 여유가 있어요. 큰 스승을 만나서 성불하고 창생을 제도해라. 성불 제중에 법문을 내리시니까 그 법문을 듣고 육타원님 마저도 바로 큰절을 하시고 제자가 되셨어요. 대종사님 법문 하나만 듣고도 바로 큰절이 나오잖아요. 하나, 둘, 셋. 은덕문화원 너무 경치도 좋고 가까운데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지 잘 몰랐네요. 다들 많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산 선생님 글을 보면 인천 선생님에 대한 글이 많고요. 이댁에 큰 아드님과 며느님이 원불교 교도여서 대호법까지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제자가 되신 곳이죠? 태양광 해논집 있죠? 밤에 똑같이 법회를 보신 곳이. 전주 한옥에 비하면 굉장히 멋스러워요. 우물이 하나 보이죠? 천주교인들의 성지예요. 대종사님께서 혼자 오셔서 찾아가십니다. 구타원님이 이제 드디어 대종사님하고 만나게 돼요. 북촌에 오시면 꼭 봐야 될 곳이 북촌 삼경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성지로 성약화까지 시켰더라고요. 건물 보이죠? 육타원님이 사셨던 집인데요. 출제가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민선방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어요. 북촌을 그냥 놀러 가는 곳이 아니고 대종사님이 다녀가신 곳.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처음 오게 됐는데 경치도 좋고 자주 오고 싶네요. 서울에 이렇게 많이 대종사님이 다녀가셨다는 북촌이라는 예쁜 곳에서 성적지 순례를 좋은 사람들과 할 수 있어서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날씨도 이렇게 좋은 날에 처음 이런 곳에 와오게 되어서 정말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요.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사나 삼정원이 개원 33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삼정원 개원 기념일을 맞아 열린 축하 음악회는 지역 주민들과 시설 입소자들에게 보훈하는 문화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삼정원 잔디 운동장에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제1회 달빛 아래 작은 콘서트라는 제목으로 열린 음악회에는 삼정원의 입소자들은 물론 둥근 마음 사랑원, 이리 자선원, 창회원 등 인근 사회복지기관의 입소자들과 관계자들도 함께해 총 2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삼정원 김도영 원장은 오늘 음악회를 함께하며 참여한 여러 단체의 식구들이 한마음으로 정을 나누고 기쁨이 가득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날 음악회는 원광대학교 댄스 동아리 웨이브의 댄스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국악인 김금희 교도의 판소리와 민요, 가수 김유미의 발라드, 전북음악협회 빅밴드의 재즈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소리꾼 김금희 교도는 쑥대머리와 뱃노래를 비롯한 판소리와 민요로 흥을 돋궜고 전국음악협회 빅밴드는 드럼과 베이스, 일렉트릭 기타, 전자바이올린과 색소폰, 트롬본, 첼로 등의 클래식풍의 악기가 더해진 재즈 오케스트라로 마이웨이, 우리사랑, 바램 등 대중에게 잘 알려진 곡을 재즈로 연주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매거진원은 우리 생활 속에서 만나는 이런 세상을 전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교당 이야기, 훈련 이야기, 도반과의 마음 공부 이야기 등 여러분이 함께한 교화 현장의 모습들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간단한 사진과 영상으로 살펴보는 원불교 소식과 앞으로 있을 원불교의 행사와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능성 교육을 지향하는 특성화 교육 과정 중심 한우란 중학교가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가 주관하는 제1회 한우란 중학교 케어마인드 캠프에 참가했습니다. 케어마인드 캠프는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고 관계를 맺어갈 줄 아는 다변성 교육을 통해 문화예술적 감성을 개발하고 과학적 창의 능력을 개발하는 인성 교육 캠프입니다.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영광 국제마음훈련원에서 진행된 이번 캠프에서는 학생들이 평소에 마주하지 못했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알아차림 훈련으로 스스로 멈추고 절제하는 법을 익히며 다양한 감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7월에 문을 연 한우란 한결의 집에 거주하는 한결의 학교의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원불교 여성회 홍일심 회장과 한우란 운동 관계자들, 남북하나재단 고경빈 이사장, 정명선 한결의 학교 교장과 신영윤 교감을 초청해 손수 마련한 북한 명절 음식을 대접하며 든든한 집이자 또 하나의 안식처가 돼주고 있는 한우란 한결의 집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전했습니다. 한결의 학교 졸업생들의 거처이자 재학생들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한우란 한결의 집은 한우란 운동에서 빌라를 임대해 운영하고 있으며 가전제품과 가구 일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발품을 팔아 집을 마련한 원불교 여성회 홍일심 회장은 친정엄마의 마음으로 살림살이를 준비했다고 말하며 다가올 겨울에 대비해 도톰한 겨울 이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영상과 사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매거진원의 영상을 구독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으로 신청해 주세요. 매주 매거진원의 영상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속 작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울림을 전해드리는 매거진원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풍요로운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